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가장 흐뭇한 장면 하나는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정부도 이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 이 규제가 해제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막 몰려가고 있습니다. 일본 입국자 중에서 나라별로 따지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보면은 한일 간의 갈등이란 게 이게 사실은 관념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두 나라 국민들이 서로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좌파 정치 세력과 이 지식인층, 그리고 특히 이 법원에 있는 가짜 민족주의자들, 이들이 한일 관계에 개입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딱 놔두면은 한일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이제 힘도 커져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일본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생각을 하면서 저는 김종필, 박정희 두 분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일 관계가 좋아진 것은 이두 분의 노력입니다. 두 분이 또 얼마나 욕을 많이 먹으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성사시켰겠습니까? 특히 김종필, 당시 공화당의 실력자,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이분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 수교 협정이 조인된 날이 그 기점이 됩니다. 이날 김종필 당시 공화당 의장입니다. 당시 공화당 의장은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기분을 2015년에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수례를 했습니다. 한일 회담에 임하는 나의 마음은 1961년 혁명 때 목숨을 걸었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내게는 제2의 혁명이었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 그 일을 수행하는 게 혁명의 기획자이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내가 할 일이었다. 10년간 교착 상태에 빠진 데다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과업을 이루는 데꼭 필요한 일이었다. 조국 근대화의 작은 밑천을 만들어야 했다. 그때 중공은 잠자는 거인에서 포효하는 사자로 깨어나고 있었다. 중공의 국제 무대 등장으로 인한 우리의 외교적 고립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했다. 내가 한일회담에 뛰어들게 된 배경에는 이런 국제 정세적 변화도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후 4년을 회상해 보니 이케다 총리와 비밀회담, 5.18 외상과 대일 청구권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막후 조정,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반대 시위, 대학 캠퍼스 순회 토론, 6.3 비상계엄 선포, 구름처럼 떠돌던 2차 외유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1965년 6월 23일 오후 8시, 도쿄에서 한일 수교 협정이 조인된 다음 날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라디오와 TV로 한일 국교 정상화에 저음한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나는 소공동, 지금의 조선호텔 주차장 자리에 있던 공화당 당사에서 박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다. 만감이 교차했다. 박 대통령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낭독한 담화는 우여곡절 끝에 역사의 한 페이지를 결론내는 정좌였다. 자, 지금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한 역사적 연설을 그 육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연설을 할때 박정희 대통령은 48이었습니다. 집권한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영부역강한
박정희 대통령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녹음 테이프를 틀겠습니다. 승리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일본 동경에서 한일 양국의 정권 대표 사이에는 양국 국교 정상화에 관한 재반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우리나라의 가장 어렵고도 커다란 외교 숙제였으며, 또한 내가 지난번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 이 문제가 마침내 해결을 본데 지음하여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소신의 일단을 밝히고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고자 하는 바입니다. 한 민족, 한 나라가 그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국제 정세와 세계 조류에 적응하는 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를 도외시하고 세계 대세에 역행하는 국가의 진로 판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오고 말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2조 만렵에 우리 민족이 치른 뼈저린 경험이 실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치하고 있는 적은 바로 국제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이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와 손을 잡을 수만 있고 무엇이 될 수만 있다면 누구하고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내일의 조국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참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감정도 참아야 하고 씻어버리는 것이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앞고부동한 신념의 옷이다. 더구나 중공의 위협이 나날이 증대해가고 있는 국제사회가 이른바 다원적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의 위치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반세기 전에 우리가 겪은 민족의 순환을 다시 뒷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민족의 번영을 기약하는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간 우리는 일본과 깊은 원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독립을 말살하였고, 그들은 우리의 부모 형제를 살상했고, 그들은 우리의 재산을 착취해 갔습니다. 과거만을 따진다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무친 감정은 어느 모로 보나 불구 대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이 각박한 국제사회의 경쟁 속에서 지난날의 감정에만 집착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제의 원수라 하더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민민복을 도모하는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습니까?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함에 있어서 나와 우리 정부가 크게 배려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원통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후에 평등과 법등 전진의 안내를 다짐하는 기본관계 설정이었고, 다음으로는 대일 평화조약에 규정된 청구권 문제, 한국 연안의 어족 자원 보호와 100만 어민의 장래를 보장하는 어업 협정 문제, 그리고 일본 땅에 버려진 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60만 우리 제1교포의 처우 문제,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를 돌려받는 문제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왜 국교 정상을 해야 되느냐 설명을 했습니다. 국제공산주의와 싸우는 데 있어서 과거의 원한관계에만 묻힐 수 없다. 도움이 된다면 불구대천의 원수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번영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다. 우리가 개화기 때, 개항기 때 외교적 실수를 해가지고 나라가 망한 그 쓰라린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죠. 이어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대한 문제가 우리만의 기망과 주장대로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재반 여건과 선진 여러 나라의 외교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외교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일방적 강요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치를 따져야 되고 조리를 따져서 상호 간에 납득을 해야 비로소 사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는 것입니다. 양국은 비단 지리적으로 가깝다거나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극동에 있는 같은 자유국가로서 공동 문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의 관계는 호혜 평등의 관계요, 상호 협력의 관계이며 또한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한일 양국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순간에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깊이 다짐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국민으로서의 자주정신과 민족의 주체의식이 건전하고 확고해야 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아시아에 있어서 반영의 상징적인 국가라는 자부와 긍지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국민의 일부 중에 한일교섭의 결과가 군력적이니 교자성이 또는 군사적, 경제적 풍력을 자처한다는 등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로운 한일 관계는 과거와 달리 상호 존중이고 상호 보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공산당과 대결하는 데 있어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런 입장에 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나 국내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민족 주체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라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매국적이라고까지 구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들의 주장이 정부를 편달하고 정부가 하는 교섭의 입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이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주장이 진심으로 우리가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예속이 될까 걱정을 한 데서 나온 것이라면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만 사로잡혀서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을 집어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굴한 생각, 이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맞서면 언제든지 우리가 먹힌다 하는 이러한 열등의식부터 우리는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대등한 위치에서 오히려 우리가 앞장을 서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우월감은 왜 가져보지 못한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의 민족 국가가 서로의 부흥할 때는 반드시 민족 전체에 넘쳐흐르는 자신과 용기와 긍지가 있어야 하고 적극성과 진취성이 넘쳐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근대화 작업을 겹먹는 가장 암적인 요소는 우리들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패대주의와 열등의식, 그리고 대형적인 소극주의,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생산적인 사이비 형세, 이것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속은 텅텅 비고도 거칠에만 번지르하게 꾸미려 하는 소위 권위주의, 명분주의, 그리고 은행 불일치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하루같이 과감하게 씻어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가진 국민이 됩시다. 자신은 희망인 것입니다. 희망 있는 것에 우리 민족의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대목 연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연설이 이렇게 일부 국민을 향해서 비판적으로 쏟아지는 예는 그 뒤에는 좀 드뭅니다. 그동안에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데모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이분이 아마 가슴 속에 한으로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상당히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죠. 왜 일본 앞에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느냐? 왜 피해의식만 있느냐? 왜 열등감만 있느냐? 우리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는 그런 용기는 왜 가지지 못하느냐? 이걸 한탄합니다. 그런 명분주의, 그런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는 말로 그동안에 비판을 많이 받았던 그 응어리를 풀고 있는 듯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입니다. 응당한 노력을 지불함이 없이 공짜로 무엇이 되려니 또는 무엇이 생기려니 하는 이러한 생각은 자신력을 완전히 상실한 비굴한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일부 국민들 중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일본에 침략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러한 열등의식은 깨끗이 버려야 하는 동시에 이와 반대로 국교 정상화가 되면 당장에 우리가 큰 덕을 볼 것이라는 이러한 천박한 생각도 우리에게는 절대 금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또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관건은 우리의 주체의식이 어느 정도 건재하느냐,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바르고 우리의 각오가 얼마나 튼튼하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고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문화인이나 할 것도 없이 국민 민복을 망각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일이 있을진데 이번에 체결된 모든 협정은 그야말로 또다시 불행한 씨를 뿌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2700만 우리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깊이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나는 오늘 이 기회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민족 주체성과 자신감입니다. 일본을 대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열등감을 버리고 주체의식과 자신감을 가지면은 이 국교 정상화는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은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주체성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걸 보면은 가짜 주체사상파가 생각납니다. 주사파. 또 민족 주체성이란 말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즐겼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두 지도자가 그때 같은 고민을 한 거죠. 주체성, 자주. 그러나 박정희는 그런 자주 주체성을 실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중화공업을 건설한다든지 또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든다든지 경제발전을 통해서 하려고 했고 이룩하려고 했고 그 민족 주체성의 혜택을 우리 국민들이 보도록 하는 전략을 짰다면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한 자주니 주체성은 한 사람의
존엄을 키우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모든 주민을 노예화 해가지고 김일성 혼자서 신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주체와 자주를 이용했다는 것이 그 뒤에 역사 발전이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인들에게 경고와 충고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일본 국민들에게도 꼭 한마디 밝혀둘 말이 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전륜으로서 다시 손을 마주잡게 된 것은 우리 양국 국민을 위해서 대단히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 일본이 저지른 죄과들이 오늘의 일본 국민이나 오늘의 세대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식 교인이 이루어진 이 순간에 있어서 침통한 표정과 착잡한 심정으로 과거의 구원을 억지로 억누르고 다시 손을 잡는 우리 한국 국민들의 이 헤아릴 수 없는 심정을 일본 국민 여러분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아넘기거나 소홀히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두 나라 국민이 참다운 설륜과 우방이 될 수 있고 없는 것은 이제부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문서의 조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당신들이 한국이나 한국 국민에 대한 자세와 성의 여하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역시 믿을 수 없는 국민이다. 이러한 대일 불신 감정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또다시 싹트기 시작한다면 이번에 체결된 모든 협정은 아무런 의의를 지니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 기회에 일본 국민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조해 주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비준입니다. 물론 국회는 국회대로 충분한 논의를 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특별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가지시고 이 문제의 마지막 매듭에 현명한 판단과 아낌없는 협조가 있을 것을 나는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인들을 당신들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충고라 그럴까요? 어떤 경고를 한 이 말은 그 일제시대를 살았던 세대의 공통적인 착잡한 느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65년 6월 한일협정 조인에 저음한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 바로 그 9년 뒤인 1974년 8월 15일 8.15 기념식장인 국립극장에서 제1 동포 출신인 문세광이가 권총을 가지고 행사장에 잠입했다가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손 총탄이 바로 옆자리에 있는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맞춰 가지고 돌아가시게 한 그 사건과 연결됩니다. 그때 다나카 일본 수상은 조문 사절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부인이 일본 경찰의 관리소홀로 파출소에서 문세광이가 권총을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부인을 이 사살한 사건을 한일관계의 악화의 빌미로 삼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한일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청구권 자금이 한국에 들어와서 포항제철을 만들고 한국 경제발전의 일종의 동력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가면은
전두환 정부가 그 길을 부르짖으면서 그 10년 동안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3배나 높아지면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게 1980년대 10년이었습니다. 이 1980년대 10년 동안에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0.1%나 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경제도 성장하고 서울올림픽도 하고 그리고 6.25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민주화를 하고 드디어 제6공화국의 문이 열리고 서울올림픽 성공하고 그걸 바탕으로 북방정책으로 나아가는 이 대장정에 있어서 1965년은 하나의 출발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사이 다행히 극장가에서 반일 또는 항일 영화가 흥행해서 참패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종족주의적인 반일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성숙했다고 판단이 되니까 바로 58년 전의 일입니다. 58년 전의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향한 이 카랑카랑한 연설이 새삼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한일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연 박정희 대통령과 그를 보좌한 김종필 두 분 다 이제 작고하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박수를 보내드릴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